내가 무서워! 왜 왔어? 나가! 엄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King입니다. Yeah, yeah, this is good morning to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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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w about you? How like that? How you like that? 아침 정보 갑시다. 아, 이제 비가 좀 오네요. 너 누르래? 체포 뭐야? 다섯스? 찌라고. 찌라고. 아, 진짜 뭐 끝! 어? 어? 절전 모드가 취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햇반이. 아, 여기 있다. 어! 햇반! 아! 이건 목장김. 이건 녹차김.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싸먹어야 돼요. 이렇게. 아! 아. How you like that? I like to show you something. Very special. Something very very special. 아! How you like that? 누군가 입고 줄을 서서 있는 거 처음인데. 어, 좋아요. 어, like a on my back. Something. 야야야야. 이거 뒤에 보여요, 뒤? 우리 아들도 또 블링크 되겠다고. 네, 여기 우리 쫙파리가 이렇게 블랙핑크. 우린 블링크지. 가서 발성 연습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지만. 야야야야. 혹시 비소리 들리시나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아, 아, 발성이 트였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마랑입니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불금 느끼고 싶어서 치킨을 시켜놨어요.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오, 떡볶이. 이건 못 참지. 여기 카스 하나면 네? 못 참아. 매운맛과 단맛을 잘 잡았다. 아, 치즈가 들어있는 떡볶이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랑 맥주 한잔 하니까 그때가 생각나네요. 약간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약간 좀 진짜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로. 와, 일단은 연미형을 어디서 했냐면 찜질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 하나 들고 이렇게 이게 막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거 못 참지! 그러자마자 찾았던 이제 일이 바로 바였는데 이제 여성들이 있는 바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바가 아니고 그냥 진짜 바. 근데 이제 그래서 매니저를 구하게 된다길래 제가 이제 딱 자소서. 야, 이게 남자 사회와 여성 사회가 다르구나라는 몸속 깨달았던 게 26살이었어요. 여러분 뭐 절대 모르실 거예요. 딱 첫날에 가가지고 이제 일하는 다 제 동생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실장 유태영입니다. 했더니 막 예? 이러는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새로운 실장 유태영입니다.
What is going on right now? 저는 이제 그때부터 헷갈렸죠. 이게 저를 이제 철벽으로 이렇게 그렇더라고. 근데 일은 해, 일은 해,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같이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하고 뭐 하고 제가 스케줄을 다 이제 하고 뭐 가게 일, 뭐 청소 다 했는데 그때 딱 한 사건 터졌습니다. 아, 나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왜 내가 이 새끼가 성격이 되게 드센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 드센 친구가 이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텃세. 약간 좀 모임을 만들고 뭔가 좀 저에 대한 나쁜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소문도 나빠지고 난 뭐예요? 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타입이. 그러면서 이제 제 코를 잘 안 듣게 되고 막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막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장님 귀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한테 그 친구를 잘라라. 난생 처음 태어나 처음으로 제 권리 하에 제 권한 하에 어떤 이제 직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씨발 뭐 샹놈 무슨 들어보지 못한 욕을 막 다 하면서 막 완전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그 대기실을.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당신 뭐 하는 거죠? 제가 딱 이렇게 세게 말했죠. 까먹고 있으니까 다 대한 직원들이 쳐다보니까 갑자기 나 그 여자가 딱 오더니 아이 씨발은 어떡하지? 뒤질래? 하면서 내 먹지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여성한테 멱살을 잡혔어 이렇게. 아우 진짜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아 진짜 이거 진짜 확 그냥 아무리 다 터버려 막 이러면서 다른 직원들 다 쳐다보고 있고 나는 이제 막 까오를 부르고 있는데 딱 잡히니까 와 이게 진짜 이렇게 패닉을 얻는구나. 지금 같았으면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뿌리친 다음에 얘가 나한테 오든 마든 모두 걔에게 말리면 되잖아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딱 잡고 막 나한테 아이씨 만한 게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아니고 야 너 니가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난 이랬어요. 고기만 한 진짜 한 10번, 20번만 한 것 같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다 이제 그 친구가 딱 놓고서 이제 자기 짐 싸고 가고 갔는데 얼마 창피한지 약간 좀 저의 권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와서 회방지를 하는 거야. 갑자기 이거 실장님! 거기서 막 소리가 들려. 그래서 에? 하고 딱 나가면 걔랑 또 한 패거리 두 명이 딱 와가지고 손님으로 왔다 이거야. 맥주 하나 주세요 유 실장님 말이면서 오면 왜 왔어요 이러면 손님 안 받으실 거예요 개판이네 막 이러면서 소리 막 지르고 개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맥주 딱 한 잔만 하고 항상 한 병. 와 근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못했던 그 제가 너무나 창피한 거야. 그 너무 시달렸어요 진짜. 막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누가 막 여기서 실장님을 부르면 가슴 두근거리고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또 가게에 왔다 실장님! 이러면 네? 이건 내가 웃어! 왜 왔어? 나가! 너 지금 맥주 없어! 그냥 이거 그냥! 차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 이렇게 내가 웃음냐? 아! 때리진 않고 위험만. 어우 속 시원하네. 위험만 하겠다는 위험만. 아, 한 번 더 해야 돼. 속이 뻥 뚫린다. 실장님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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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진 않고 위험만. 아 왜? 속 시원하다. 자, 저한테 이제 또 인스타로 이제 많은 메시지들 중에 공통점이 자존감 떨어진 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많이 힘든가 봐. 저도 근데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약간 좀 아, 솔직히 찐따였으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저 막 찐따처럼 지내잖아. 이제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시 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느 사회에서든 악의적으로 약간 좀 그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겁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존감 올리기 글씨를 많이 연습했거든요. 글씨 잘 쓰기 위해서. 그럼 글씨 잘 쓰면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좀 더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예, 언젠가는 친구 그리고 편이 있을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You look like a horse king. 예전부터 항상 이 폭력, 이 사회 내 폭력이 정말 이게 아니 안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정부에서 내놓은 뭐 캠페인이 있더만 뭐 그만하자. 그냥 아이들처럼만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그만 이거는 유치원생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다 큰 중고등학생한테 그만하면 그게 멈춰지냐고요. 좀 제가 악랄하게 한번 연기해 볼까요? 제가 이제 학생 괴롭히는 학생 역할로 학생이 괴롭혔다가 그만 이러면 하다가 그만 이러면 뭐 그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 그만 이렇게 그만해 그만 하하하 그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 이렇게 한다니까. 왜? 차라리 그런 것 이런 진짜 허무맹랑한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 시간과 자원이 다른 데 좀 있으면 안 돼? 뭐 케어라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처벌이라든지 뭐 예방책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 애기들도 그만해서 이것도 막 비웃는데 어른들끼리도 왜 그만하지? 뭐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른들끼리 싸우면 그만! 이러면은 뭐 주변 사람들 그만! 이래가지고 멈추냐? 펩시맨도 아니고 가해자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많이 생각해서 생각을 좀 어른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저도 학폭을 당했어요. 약간 좀 예전에 우리 때는 막 이걸로 이렇게 등 때리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싸움 잘하고 일친 애들이 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등 막 때리고 막 갔거든요. 그럼 막 아! 이러잖아요. 아파 진짜. 아직 생각할수록 진짜 너무 심하니까 저는 약간 좀 겁이 많은 학생이었고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 되게 안 무서운 선생님. 근데 이 새끼들도 진짜 약은 게 약강강약이라는 게 무서운 선생님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약한 선생님 있으면 막 그냥 돌아다니고 때리고 막 이랬던 애들이야.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갑자기 막 진짜 죽일 것 같은 표정으로 너 이따 수업 끄면 죽일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야. 막 볼펜 던지고 뒤에서 아직도 야 난 이름도 기억해. 걔 성이 천이야 천. 축구도 잘하고 뭐 싸움 1장이었는데 던지고 이러네. 너무 무섭잖아. 근데 미술 선생님이 보시고도 뭐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뭐 누가 막 해주기보다는 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앉아있다가 어떡하지 쳐다보면 막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안 되겠다 피씨 얘기 조사해야겠다 이러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교무실로 갔어. 그냥 걸어갔어요. 선생님도 이제 딱 뒤쳐다보고 너 어디 가니? 막 이러고 일진도 막 이러고 하다가 또 딱 가자마자 살짝 일장 쳐다보고 막 뛰기 시작해서 교무실 딱 갔어. 근데 이제 무선 선생님한테 갔지. 무선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갔더니 왜 그래? 왜냐면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안 지나다니잖아요. 걔가 천씨가 저를 죽여버린대요. 이러니까 지금 알았다고 하더니 들어가 이러더라고. 몇 단계 들어가서 이렇게 눈물 닦아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이러세요. 이렇게 지나가고 갑자기 딱 지나가야 돼. 교실 딱 앉으려고 하니까 1학년 아직 반이 기억나요. 1학년 4반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학년 4반 천천천은 교무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기지개 맞았지. 그때 당시는 그때 선생님도 이제 사랑의 매를 할 수 있었으니까 기지개 맞고 올라와서 나한테 엉덩이 긁으면서 미안하다 이러고 강한 놈들한테 또 강한 분을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꼭 그 부탁을 하세요. 도와줍니다. 스스로 도움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용기쯤은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런 걸 보여준대. 이런 걸 보여줘서 괜히 한 소리 듣고 괜히 막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뭐 형 추천을 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왜 이런 걸 보냐고 욕먹었다.
몰래 보라고. 특히 나 혼자 산 자도 나 혼자 산다도 어느 정도 연출이 들어가. 야, 니들이 샤워하거나 아니면 똥 싸거나 니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가는데 왜 나의 그런 사생활 왜 그렇게 일부러 하냐고. 아! 그리고 어떤 미친놈은 썸녀를 만나는데, 아니 왜 소개팅 형 사진을 왜 들고 가? 아, 소개팅 갔는데 이런 시기를 찾나봐요. 이것 때문에 한 소리 들었대요. 저는요, 크게 욕심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욕심 사업적으로 많은데, 유튜버로는 그냥 내 있는 내면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동이랑 그런 거 해주고 싶은데, 코로나 사태도 사태고. 너 없는 사랑이란 걸 알기에 사랑이란 말도 나 간직하게 돼. 좀 더 재밌는 컨텐츠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홀스킹 HK Black Pink in your area. How you like that?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한편 그대 아물어 가면 상처받은 너를 상처받은 너를 한편의 채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너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내 너 없는 하루가 되고 싶어도 그대 행복하면 나 이별하게 돼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물구나 무서워 나 생각을 해 너무 보고파서 너무 보고파서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져서 너의 마음을 다시 울리고 내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너의 이름을 읊는다